그 좋은 상대랑 했을 때 형들 그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저도 열심히 뛰어서 뭐 후회는 없고 다음 경기 남하고 더 열심히 해서 경기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따로 준비하는 거는 저희가 오늘 처음 연습하는 것을 따로 준비하는 건 아직 모르겠고 저는 일단 최대한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최대한 믿고 따르고 팀을 위해서 뛰고 싶어요. 그냥 팀 동료들이랑 엄청 친하고 팀 동료들이 너무 착해요. 아 처음 올라왔을 때도 처음부터 잘해주고 그래서 너무 다 고맙고 네. 선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했습니다. 처음부터 그 얘기는 했었어요. 잘하면 좋겠다. 근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선수가 잘 되려고 하면 팀이 잘 돼야지 선수가 잘 되는 거라고 얘기 자주 해서 저는 최대한 저보다는 팀이 잘 돼가지고 홀란드에서 오래 있는 게 저희의 목표고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너무 착해요. 형들이 너무 잘해주고 진짜 말하면 다 들어주고 거의 그래서 일단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 너무 재밌고 근데 첫 경기를 이기지 못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다 좋은 경험이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독, 코칭스태프분들한테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꼭 저희가 더 잘해서 꼭 좋은 더 결과도 좋고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. 경기 전부터 그리고 조 추첨 됐을 때부터 포르투갈이 제가 유럽에 있다 보니까 포르투갈이 센 팀이라는 건 알았고 하지만 그 경우는 안 났었어요. 왜냐하면 어떤 경기든 모르니까 축구는 모르니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진짜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고 이기진 못했지만 진짜 경기장 속에서는 제가 본 거는 형들 진짜 열심히 뛰어주고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형들도 진짜 열심히 하고 화이팅도 더 주고 그래서 진짜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다음 경기 진짜 더 잘 준비해서 같이 끝난 게 아니니까 더 잘해서 꼭 계속 쭉 가고 싶어요. 계속 똑같이 하면서 더 하라 살짝 더 화이팅 하면서 다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뭐 따로 작전 지시보다는 그렇게 더 화이팅 넣으면 팀이 분위기 더 좋을 거고 더 할 것 같으니까 자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장난으로 얘기한 거니까 되게 형들이랑 많이 친하고 그래서 그것도 다 형들한테 고맙고 처음 왔을 때부터 너무 편하게 해주고 친하게 해서 진짜 형들이랑 진짜 이번에 좋은 추억 만들고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. 더 잘해서 형들한테 더 도움되고 싶고 형들한테 더 잘하고 경기장 속에서도 그렇고 경기장 밖에서도 그렇고 더 잘해가지고 꼭 형들한테도 편하고 좋은 형 동생 됐으면 좋겠어요.